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리고 연세! 내 이름 그리고 연세! 준비! 어. 대체불가 신성현 대표입니다. 자, 우리 표지 보면 아시다시피 뭡니까? 이거 미래엔 최연입니다. 양육대학교 2학년 전문이고요. 우리 일과 본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빨리 숨이 시작해. 그죠? 시간 맞춰서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짠! 여기부터 나갑니다. 그치? 자, 보세요. 그치? After I got home.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히 여기 보세요. 자, 스미야, 아니, 스미이래. 혜리야, 요거. 일단 별표 하나 박아야겠죠? 여기, 뭐 쓰면 안 되죠? Before 쓰면 안 돼, before. 뭐, 왜? 왜? 여기 했다고 내가? 아, 여기, 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 안에서, 그래서 내가 여기 했구나. 저 여기까지 수업했어, 여기까지. 그지? 그래서 내가 여기, 그래도 그냥 넘길까 하다가 일단 갖다 놓은 겁니다. 좋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갈게. 자, 보세요. She saved. 그녀는, 구한다 이 뜻이죠? 구한다, 저축하다 이 뜻. 그죠? 여기서는 구한다 이 뜻. 사람들을 구합니다. 뭐로부터 해요? From danger. 그치. 여기 이거 형용사 아세요? danger의 형용사? Dangerous가 형용사고 danger가 명사형이야 명사형 그죠? 위험이란 단어 당연히 또 가로칩니다 어디 주변에 어디에? 우리말에 에로 사운드 붙이죠? Around the world 전세계에 그죠? 위험에 처한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매끄럽게 뭐 번역한다면 위험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읽어도 되고 상관은 없겠어 그죠? 그렇지 자 갑니다 여기 보세요 자 she also makes 그녀는 또한 만듭니다 여기 동사예요 또한 만들어 100개의 쿠키를 만듭니다 자 요거 뭐죠 per second 먼당 저기 가면 뭐 있어 어디 있어 저기 분당 있죠 분당 아래 어디 있는지 얘는 분당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자 세컨드잖아 세컨드니까 뭐라고 읽어야 돼 분당이 아니죠 초당이죠 저쪽 가면 초당역이 있는데 혹시 알아요? 초당? 그치 있지 자 어쨌든 초당 100개의 쿠키를 만든답니다 대단능이야 뭐라고요? 슈퍼 히어로야 자 갑니다 그리고 N 그리고 기브즈 여기 표시해주세요 여기 별표 짠짠짠 요걸 우리가 이제 엔드를 가지고 엔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요렇게 앞과 뒤가 서로 똑같이 연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딴 걸로 장난치면 안 돼요 그치? 주어가 누구였었어요? 3인 단수니까 여기도 메이스 여기도 당연히 그리고 그녀는 줍니다 해도 기부에 S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죠? 그녀는 줍니다 그것들 줍니다 이 그것들 누구예요? 빨리 얘기해 그것들 누구예요? 그렇지 요거는 또 예를 받은 거죠 그지? 댐을 그들은 하는 순간 그지? 사람을 주는 거야 큰일 나 그래서 쿠키를 줍니다 당연히요 어휘 여기까지 표현이야 요거 요렇게 정리해 주세요 Give, 요 빨간색이야. Give them away. 요거 별표 3개. 얘는 수능에 출제했어요. 자, 요게 있어. 보시면, away는 항상 무슨 뜻이에요? 그치.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주는 거야. 그치. 여기서 내가 나한테서 절로 멀리 가기 때문에 give away가 하나의 표현인데 여기서 우리 정리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이렇게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부사가 이렇게 서로 하나의 뜻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뭘 벗다, 이륙하다,
윗도리를 벗거나 이륙하다 이런 거 있어. 하나의 표현으로 그죠? 이륙하다 또는 뭐 옷이나 이런 걸 벗을 때 그쵸?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모인 애들 여기서 조심해야 된 게 이거야. 자, 빨간 펜이야. 자, 명사는 이 사이에 쓸 수 있고 요 사이에도 괜찮고 이 뒤에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거 이 댐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댐 시작 누구에 썼어? 그렇죠. 쿠키즈 해놓고 그러니까 give cookies away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give away gives away 여기다 써도 됩니다. 아이고 여기다도 써도 돼. 괜찮아? 그지? 근데 단 요거야 요거 단 되게 중요한 거야. 단 대명사는 말이야 반드시 사이에만 써야 돼. 대단히 중요해. 어디만 써야 돼요? 대명사는? 바로 여기에만 써야 돼. 여기에 수능에 출제했습니다. 문제. 그래서 외우는 방법. 원님이 고등학교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중앙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나왔어. 우린 줄여서 그걸 중대부고라고 그래. 그리고 홍익대학교도 이제 부설 이제 고등학교도 자기 재단들이 있어. 자기 재단들. 그래서 홍익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를 홍대부고라고 그래. 서울대학교도 있어요. 서울대학교도 자기네 갖고 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가 있어. 그래서 줄여서 서대부고. 그지? 중학교는 서대부중. 우리도 중학교 있었어. 중앙대학교 사범대 부속중학교 있었거든. 그래서 줄여서 중대부중 이렇게 줄였어. 동국대 알아요? 동국대학교? 그 저기 뭐야 총장이 스님이잖아. 그지? 관세음보살 스님이거든. 거기도 사범대학교 걔네가 갖고 있는 재단이 있어. 학교가 중고등학교 다 있어.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국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라고 그래.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시작 뭐라고 할 것 같아? 동대부고라고 할 것 같지? 그치? 그래서 외우는 방법 시작합니다. 뭐야? 동사 대명사는 사이에 부사는 요 뒤에. 그래서 시작 뭐 부고? 동대부고. 동대부고를 기억해. 동대부고. 동국대학교 사범대 부속고등학교 시작 동대부고. 무조건 대명사는 사이에만 써야 돼. 요거 니네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능에 출제했기 때문에 이 어법에서 문법에서 대단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돼야 한대? 이렇게 쓰면 돼야 한대? 준다 away 해놓고 요렇게 쓰면 돼 안 돼요? 돼 안 돼요?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절대 안 된다. 요거 포인트 정리해 주셔야 돼. 당연히 쿠키를 나눠 줍니다. 누구에게요? 가르칩니다. 누구한테? Hungry children. 배고픈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쳐서 우리말에 누구에게 누구한테 해서 우리말에 에 로우 사운드 정도 붙이면 될 것 같아. 괜찮습니까? 자 갑니다. A few days later. 요거 가로칩니다. 원장님 이거 배운 거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모여서 뭘 나타낸다? 시간을 나타내. 그러면 뭐 취급하자고 그랬지? 그렇지 그렇지. 아 뭐라고? 막 뺐네. 전치사는 없지만 전명구 취급한다고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말 뭐 붙여요? 똑같이. 에, 로 붙입니다. 그럼 시작 읽어볼까? A few days later. 시작. 며칠 후에. 그렇지. 며칠 후에. 그리고 요것도 하나만. 저기에는 이제 우리 내신이니까 이런 얘기 해야 돼요. 내신이니까.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요거예요. 요. 그다음 요 친구입니다. 지금 누구냐면 저기 있어요. few. few는 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얘 무조건 어디 앞에만 쓰는 애죠? 시작. 셀 수 있는. 그렇지. 셀 수 있는 복수명사 앞에만 써. 그렇지? 여기다 뭐 쓰면 안 돼? 뭐 쓰면 안 되죠? 아, real 쓰면 안 돼. 왜냐면 둘 다 뜻은 똑같아요. 뭐 조금, 약간, 그지? 뜻은 똑같은데 이 real은 누구 앞에만 쓰는 애야? 혼자. 이 말은 곧? 셀 수? 단수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셀 수 없는 명사. 셀수. 왜냐면 단수는 한 개일 때도 우리는 단수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한 마리 한 개도. 그지? 그리고 당연히 얘는 뭐 앞에 쓰는 거야? 당연히? 셀 수? 있는 명사 앞에만 같이 정리해야 돼. A few days. day에 s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붙어있죠. 그치? 그래서 며칠 후에 자 나는 시작 보여주었어. 내 뭐죠? 만화 소설을 그래픽 노벌을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와우 내 친구들한테 보여줬죠. 자 요거 보시면 매등식의 문장 보세요.
전사의 명사 덩어리는 문장의 주요 요소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장 선물에 안 들어가. 그냥 당연히 보여줬어. 뭐를 보여줬어요? 이거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매동식으로 쓴 거지? 삼형식으로 쓴 거지. 자, 이거 사형식 쓸 수 있을까? 말로 해보자. 사형식 어떻게 해야 돼? 영어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먼저 사람 뱉고 뒤에 대상 뱉으면 돼. 그죠? 그럼 누구누구한테 뭐를 보여주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I showed. 그렇지. 2가 빠지고. 요거. 그지? 양평권대 원래 핵심. 어쨌든 my friends. 그 다음에 쟤를. My graphic novel. 를 쓰겠지. 갑니다. 자, awesome. 단어 무슨 뜻이야, 이거? 단어. 원래 놀라워. 놀라워란 그냥 감탄한 겁니다. 그지? Awesome. 정말 놀랍다. 어머, 깜짝이야. I love this superhero. 나 이 스포니, 이 아줌마 너 너무 좋아. She is so cool. 이거 뭐죠? 시원하냐? 그렇지, 그렇지. 시원해서 멋진의 뜻으로. 그죠? 요것도 여기다 밑에 적어주세요. 뭐 쓰면 안 되니까. Such 쓰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니? 왜 그런 거 하니? 이 쿨은 지금 형용사죠. 형용사 앞에 가서 형용사 설명해 준 건, 그러니까 영어는 자리가 정해 있어서 누군가를 설명해 주거나 꾸며주면 제일 간단한 자리가 바로 앞자리에 있는 게 제일 많아, 그죠? 형용사 설명해 준 건 무조건 뭐밖에 없지? 부사밖에 없어. 그지? 그러니까 소가 뭔 거예요? 그렇지. 너무, 그녀는 너무 멋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이제 왜 서치는 안 돼요? 서치도 너무 라는 뜻이 있거든. 뭐 그런, 이런 뜻이 있거든. 서치가. 그러니까 뜻이 비슷하지. 근데 서치는 안 돼. 서치는 이렇게 말씀드릴게. 얘는 요걸로 쓰이는 애야. 서치는 짜잔, 효연사야. 그럼 서치 뒤에는 뭐가 와야 돼? 효연사는 무조건 누굴 설명하려고 탄생하지? 그렇지. 뒤에 누가 와야 돼? 얘는 이 친구가 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서치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괜찮지? 너무 멋있다. Sad 말했습니다. All of my friends, 내 친구들이 모두 다 말을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 동사부터 먼저 뱉고 주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어투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리를 좀 바꿔서. 괜찮지? 갑니다. Guess what? 무슨 뜻이야? 요거 밑줄 그어놓고 표현 출제될 수 있다고 정리해주세요. 표현. 요거 표현. 여기 만약에 한글로 돼 있거나 이걸 쓰게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고르라는 학교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죠? Guess은 무슨 뜻이야 원래? 추측하다의 뜻이야. 와시니까 무엇을 추측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말로 뭘로 말하지 않을까? 우리말로 1대1로 배치되진 않아. 그치? 뭐라고? 아니야, 그거보다는 Guess, 생각해봐, 추측해봐, 무엇인지.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뭐 맞춰봐, 이런 뜻이야. 그치? 맞춰봐봐, 뭐 이런 뜻이거든. 생각해봐, 이런 얘기야. 그래서 guess what 이 표현도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I modeled her on 요거 별표 표현. 와, 얘는 별표 3개야. 그치? 자, 여기다가 A 적고 on 뒤에 B 적고 그리고 요 on이 짝이라는 거 같이 별표. 근데 원장님 이거 꼭 외워야 되나요? 물론 이런 뜻이 있어. 제가 밑에 정리해 놓기도 했지만 이렇게 있어. 자, B를 본 떠서 A를 만들다. 무조건 외울 거예요? 외우지 마세요. 갑니다. 일단 우리 모델 알죠? 자, 먼저 모델, 뭐 몸매 봐봐. 거의 모델급이잖아. 그치? 그래서 명사로 모델이 있고, 여기 보면 두 번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로 쓰였죠. 그치? 모델,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뭘 모델로 삼았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읽어볼게요, 일단 먼저. 그녀를 모델로 삼았어. 괜찮죠? 조명구죠. 가로칩니다. 뭐에? 뭐로? 미즈리. 이 사람으로. 미즈리가 누구지? 슈퍼히어로. 아, 그렇지. 바뀌었어. 얘가 슈퍼히어로고 카페에 계신 분이죠. 괜찮아? 그냥 읽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원래 이런 뜻이 있어. B를 본따서 카페에 일하시는 미즈리 아줌마를 본따서 그녀를 만들었다. 이거는 진짜 암기야. 암기. 그래도 적어 놓으셔야 돼, 그지? 중요 표현이야. 중요 표현. 표현. 온, 짝꿍이야. 여기다 뭐, 인 쓰면 안 돼? 투 쓰면 안 돼? 위드 쓰면 안 돼? 온 써야 돼, 온. 그리고 요 콤마, 무슨 콤마? 미즈리 갑자기 우리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이 작가는 글 쓴 사람이 갑자기 이 미즈리 아줌마 누군지 모를까봐 설명해 줍니다. 그게 요런 기능이 있어. 고등학교 하면 되게 많이 나와. 어떤 명사를 뱉었는데, 이게 독자가 누군지 모르겠지? 그지? 멍멍하겠지? 그래서 콤마를 찍고 여기 뒤에 이렇게 몇 개 단어를 뱉어서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줘. 그럼 결국은 이 사람 설명이니까 이 명사 설명이니까 이 명사 내용과 이 뒤에 내용은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같은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에 일본 문법이야. 저희 되게 안 좋아하는데요. 이 컴마를 그래서 무슨 기능이라 하냐면 요 기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격의 기능. 동격이 같을 동, 자, 격이라는 거야. 동격의 기능이 컴마야. 그러니까 심표가 잉크 남아서 찍은 게 아니고 자, 보세요. 미지디가 누구니 모르죠? 제가 컴마 찍었죠. 요 앞에 있는 말하고 얘하고 똑같은 말 제가 좀 설명해 볼게요. 미지디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컴마 찍었어요. 잉크 남아서 찍은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누군지. 당연히 누군지 설명한다고요? 시작! 원오브 우리의 카페테리아 일하는 사람 중에 한 명. 이렇게 설명한 거야. 그치? 요걸 이제 동격의 컴마라고 그래. 왜 울어? 원장님 수업이 이렇게 감동적이었어? 뭐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뭐 그런 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데, 그렇게 그지? 막 눈물 흘리면 어떡해, 그지? 아우, 그지? 승민아. 아우, 승민이 안 들려, 그지? 예, 욕해도 괜찮아. 어머! 들리나 봐. 어머! 갑니다! 자, 원어브는 뭐뭇에 하나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 또! 뭐뭇에 하나 해도 되고, 아니, 결국은 여기 뒤에 전명구잖아. 그지? 그치? 뭐뭐에 하나 해도 되는데 이렇게 one of 또는 some 뭐뭐에 몇몇 most 그러면 뭐뭐에 대부분 그러면 most of 이렇게 나가겠지? some of 요때 of가 무슨 뜻이 있다고요? 우리말에? 목사님이 반대말 시작! 그렇지! 절이 아니야. 아니 뭐 교회가 아니라. 근데 원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중에를 붙여도 되고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 상관없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 이 요거 그냥 설명 1번 2번 자, 원은 당연히 뭐뭐 중에 하나, 뭐뭐에 하나니까 뒤에 하나 나오는데 하나라고 얘기합니까? 최소한 두 명 또는 두 개 이상이 돼야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뒤에? 오, 내 예쁜 거 했어. 반드시. 아니, 아니지. 반드시 뭐가 와야 돼요? 그렇지. 반드시. 셀 수 있는 복수명사가 와야 뭐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무시하면 안 돼. 꼭. 챙기셔야 돼. 어디 있어요 그 복수가? 여기 있지. 괜찮아. 있잖아. 미지리 우리 카페테리아에 일하는 노동자 그 일하는 분들 중에 한 명. 그 사람을 본따서 내가 슈퍼히어로 그 아줌마를 내가 모델 삼아서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괜찮아요? I told them. 나는 그들에게 있다. 이 그들 누구니? 친구들 my friends. 갑니다. 여기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했는데 여기다 to 적을 필요 있어 없어? 빨리 얘기해 봐. 옛날 영어는 to를 적었던 흔적이 있는데 현대문에서는 없어서 사라졌어. 왜냐면 말하다 자체가 당연히 사람한테 뭘 말하거나 요청하거나 요구하는 거니까 to가 쓸 필요가 없게 됐어요. 현대문에서. 자 갑니다. 또다시 I showed. 나는 보여줬어. 내 책을요.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가로칩니다. Ms. Lee 아줌마한테. 괜찮아요? 네. 오, 그녀는 어떻게 됐어? 막 다 찢어 발겼지, 그지? 그지? 이게 뭐야? 아니, 되게 좋아했어, 그죠? 어머, 이게 나야, 정말로? 내 아줌마야. 이렇게. 투는 또한 역시라고 이렇게 긍정할 때 뒤에 이제 붙이는 거죠. 그녀는 또한 말했어. 똑같아요. 누구한테 말했어요? 나한테 말했어. 그쵸? 여기도 투 쓰면 안 돼? 옛날에는 투를 적었던 흔적이 있으나, 지금은 불필요해졌습니다. 그지? 바로 나한테 얘기했어. 또 전명구입니다. 현사 명사 덩어리예요. 시작. 무엇에 관해서 나한테 얘기했어요? 그녀의 co-workers. 자,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그리고 일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일을 해? 서로 코를 맞대고 일하잖아요. 그 서로 이렇게 코코코코코코코 같이 막 설거지하다가 코가 맞다잖아요. 서로 맞다잖아요. 코코코코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야. 코를 맞대고. 그래서 무슨 뜻이야? co-workers? 똥? 동료들이란 뜻이 되지? 그죠. 코를 서로 맞대고 일하는 사람들. 자, 후. 오, 되게 중요하죠. 일단, 뭐지? 관계사지. 일단, 뭐 보고 하래? 시작. 영은 자리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명사 있지. 명사 뒤에 뭐가 나오든지 무조건 다 관계사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사람일 때, 여기 사람이면 누구 쓴다? 시작. 후.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누구 쓴다? 그렇지.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hat은 사람이 됐든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써. 그지? 근데 that은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은 저거는 놓을게. 맞아?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원장님이 얘기했어.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어디까지 오랬어? 의미 단위가? 의미 덩어리가 어디까지 오랬어요? 중간에 나오면? 이렇게 중간에 나오면 어디까지 오랬어요? 끝까지 오랬어. 그 끝이 어디예요? 여기 있네요. 그렇지?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해석부터. 우리말 무엇 같아요? 우리말 무엇 같지? 이 안에 이제 동상기는 반드시 듣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중간에 나왔으니까 끝까지 일단 덩어리였었고. 뭐라고? 뭐라고? 영어는 자리에서 모든 걸 결정해. 그지? 이 자리에서 얘가 뜻이 없죠. 누구, 어느 것 이런 뜻이 없어. 그지? 관계사는. 관계 대명사라고 그러지. 우리말에 하는 니은. 해석부터 갑니다. 시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 관해서 나한테 얘기했대. 뭐뭐뭐뭐 하는 동료들이요? 시작. 가졌다에다가 하는 니은. 가진 동료들. 뭘 가졌어요? 요거 2대짝이죠. 뒤에 X를 뒤에 대상이 나온 거죠. 그치. Special talent. 재능이란 단어야. 재능. 우리 그래서 재능인 사람들 탤런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 기프트가 재능이란 뜻이 있어 또. 신이 주신 선물. 재능이란 뜻. 또는 탤런트. 재능이란 단어야. 괜찮지? 그치. 일단 해석됐고요. 그 다음에 시작. 우리 격을 따져야 되지. 자, 얘가 만약에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가 빠져있다고요? 시작. 여기에 1대자. 그렇지. 주어가 짠짠짠. 일단 조동사가 일단 기본 1대짝이잖아. 요 친구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얘가 맨 처음에 나선다고 그랬죠. 괜찮아? 응? 그럼 주격이야. 자, 그럼 시험에서 이거 나와. 자, 서수형 단어 학교들은 이 문장을 통으로 잘 기억하셔야 돼. 얘를 한글 주든 부분 영장을 주든 얘를 합치라는 서수형 나옵니다. 두 번째, 뭐 물어보죠? 이 후에 쓰임 또는 같은 용법, 다른 용법 골로래. 자, 동사부터 나가죠. 그렇지, 맞니? 동사부터 나오죠. 무슨 뭐지? 멍겨?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러면 1, 2, 3, 4, 5번에 뭐가 같은 거야? 빨리 얘기해. 명사 뒤, 명사가 있어야 돼, 분명히. 명사 뒤에 후 또는 명사 뒤에 위치, 명사 뒤에 that. 얘는 다 올 수 있어. 일단 명사 뒤에. 바로 뒤에 뭐부터 출발하는 거? 뭐부터 출발하는 거? 동사부터 출발하는 게, 그지? 같은 주격 관계대명사야. 만약에 다른 거 찾으라면 어떻게 돼? 나머지는 다 동사부터 출발하는데 어떤 한 놈이 동사가 살짝 뒤로 밀려나 있고 두 번째로 밀려나 있고 앞에 주어같이 생긴 애가 뭔가 하나 딱 자리매김해 있지? 시험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 그지? 그리고 서중단학교는 이 두 문장을 두 문장으로 쪼개서 이걸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 자, 안 되겠다. 자, 불러보세요. 이거 다시 두 문장을 쪼개보세요. 시작. 두 문장 쪼갭니다. 어디 있어? 자, 볼게요. 이렇게. She told me. 어바웃 썼죠? 쪼갭니다. About her co-workers. 마침표. 자, 뒷문장 쪼개볼까? 어떻게 되어 있었어? 불러볼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잘 봐. 그녀가 나한테 누구에 관해서 얘기했어? 동료들에 관해서 얘기했죠? 그치? 대이 누구니? 대이 누구니? 동료들이지, 그치? 자, 보세요. 그럼 대이 누군지 그러면 그녀의 동료들이라고 대답할 줄 알잖아, 그치? 근데 이거 보세요. 대이는 무슨 능력이 없다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능력이 없어, 그치? 얘랑 똑같은 대명사 적을게. 누구? 어떤 친구? 사람이고 후. 위치는 못 쓰지 당연히. 당연히 이 자리에 앞에 사람이니까 위치는 쓸 수 없어. 자격 박탈이야, 그지? 맞지? 그럼 자, 아까 대이랑 똑같이 느끼게 돼. 여러분들은 시작. 그들은 가지고 있어 특별한 재능들을. 재능을 대이랑 똑같은 말 맞아? 오케이. 그러면 얘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 있는 접착제 능력이 있다고, 그죠? 그래서 지하고 똑같은 놈 뒤에 가서 붙습니다. 지하고 똑같은 애 누구야, 얘? 명사. 명사는 1, 2, 3. 어디 뒤부터? 지하고 똑같은 애. 똑같은 애.
여기 뒤에 가서 붙는 거지. 똑같은 애, 지하고.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이 탄생된 거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쪼개고 이걸 다시 붙일 수 있는 능력 반드시 필요해. 서수형 나온 학교는 일단 100% 서수형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안 나온 학교는 얘 주격, 여기 위치 쓰면 안 되는 거 객관식 문제. 그리고 같은 쓰임, 같은 주격 관계대명사 고르라는 거 100% 출제합니다. 자, 그리고 주격은 하나 더 생각해야 된다지. 머릿속에 바로 떠올려야 된다지. 주격 관계대명사 뭐가 떠올려야 돼? 수일치. 그치? 이 안에. 근데 단, 일반 동사는 과거는 수일치가 무시되죠. 그치? 단! 비동사는 과거도 수일치 있다는 거. 그치? 근데 일반 동사는 현재일 때만 단복수의 수일치가 있어. 과거니까 얘는 수일치 따져 안 따져? 수일치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지? 과거는 다 모습이 똑같아. 앞에 3인 단수가 오든 저렇게 복수가 오든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자, 갑니다. 자, 미즈 파크는요. Another cafeteria worker. 요거 가르쳐 주세요. 또 다른, 그지? 우리 식당에, 군의 식당의 노동자인 미즈 파크라는 여사가 있나 봐. 아줌마니가. 괜찮아요? 요것도 무슨 컴마야? 무슨 컴마인가?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컴마 찍었어? 잉크 남아서? 아니죠. 이 파크랑 누구랑 같다고요? 그치? 뒤에 설명이 같은 거야. 그죠? 설명한 거지. 설명. 갑자기 미즈 파크는 누군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뭘 쓴다고요? 컴마 찍고 설명한다고요. 어떤 단어 몇 개 뱉어서 설명해 주는 기능. 그걸 아까 무슨 기능을 했죠? 같을 동 자격 동격의 기능. 그지? 그러니까 미즈 팍스라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누구냐면 우리 또 다른 카페테리아 직원이에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괜찮아? 그 여기서 하나 또 필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 지울게. 바로 요거지. 또 출제 포인트 보세요. 저기에 어나더입니다. 어나더. 어나더랑 other. 얘는 또 다른, 얘도 다른. 뜻이 비슷해 보이지? 그치? 여기에는 이 비밀이 숨겨져 있어. 어떤 비밀? 명사가 똑같이 오는데 얘는 누구만 와야 돼? 단수 명사만. 얘는 뭐가 와야 돼 무조건? E나 S가 붙어있는? 반드시 복수 명사가 와야 돼. 그치? 이거 구별해야 된다. 여기다 뭐 쓰면 안 돼? 한 명이죠. 그치? 당연히 미즈 파크 아주머니는 한 분이야. 한 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썼어요? Another. 여기 뭐 쓰면 안 된다고? 요거 쓰면 안 돼. 응? 분명히 얘기했어. 깜짝이야. 그래서 잘 벗었는데 그치? 갑자기 이렇게 막 훌렁훌렁 벗으니까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자, 그러면 자. 안 되겠다. 이거 끝내야겠다. 그지? 아, 여기까지만 끝내야겠다. 자, 보세요. 여기 마지막이야. 자, 문장 첫 시작이 미즈 파크잖아. 그러면 이분이 지금 주어이죠. 동사 어디 있어요? 자, 얘는 설명하는 거니까 문장의 주어 요소에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지? 동격이라고 그랬어. 동사 누구예요? 동사 이분이야. 그지? 여기 있어. 그지? 자,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요 사이에 이 표현이 들어온 거야. 그죠? Another 설명하려고. Another 다른 우리 그지 같이 일하는 동료 이렇게 신부 찍어서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치? 해석 잘해야 돼. 다른 노동자인 미즈 파크 아줌마는 one, a dancing contest. 춤추는 컨테스트니까 뭐죠? 춤 경연대회 같은 게 있죠? 거기에서 무슨 뜻이야? one. 누구의 과거형이죠? 윈의 과거형이지. 여기까지고요. 우리 3단 변화는 안 적을게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동사니까 일단. 우리 3단 변화는 당연히 똑같이 쓰죠. 이렇게 생겼어. 3단 변화. 그지? 자, 보세요. 영어는 무엇에서 결정된다고 항상? 자리. 자리에서 결정돼. 첫 번째. 얘가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매령시라는 얘기죠? 주어가 win 또는 주어가 won 지가 하고 끝난 거죠. 끝이지. 끝. 맞지? 아무것도 안 나올 때 그때 여 win하고 won이 이기다 승리하다.
두 번째, 자리에서 교정된다고 그랬어? 여기 뒤에 뭐가 나옵니까? 대상이나 목적어가 나와. 응, 주로 이제 요거처럼 뭐 대회 또는 뭐 메달 요런 단어가 와. 그치? 그럼 메달이 왔으면 무슨 뜻이야? 보이죠? 저 윈하고 원은요? 이 메달을 따다, 획득하다의 뜻. 대회가 나오면 방금 얘기했어요. 시작. 이 대회를 우승하다. 다릅니다. 이렇게. 그치? 자리에 따라서. 괜찮아? 응. 안 되겠어. 자, 이거 마지막이야. 빨리. 자, 첫 번째 베이비. 쳐다보세요. 뭐가 틀렸는지. 맞춰보세요. 여러분들도. 보자마자 무엇이 잘못되는지 머릿속에 훤히 보일 정도로 공부하셔야 돼. 시작. Gives away. 딱 보면 뭐가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돼? 아, 원장님 얘기했던 동사랑 away. 그치? 하나의 두 단어가 하나의 뜻으로 뭘 나눠주거나 주다의 뜻으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대명사는 반드시 뒤에 쓰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 어디에만 써야 된다? 대명사는? 그 유명한 시작 뭐라고요?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줄여서 시작! 동대! 부고 그지? 반드시 사이에 써야 된다. 자, 그 다음 요거 쳐다보세요. 어떤 걸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보여주었다. 딱 보니까 영어는 자리가 결정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답? 대답? 이렇게 되죠. 그지? 골 때리는 형태가 되는 거지. 누구한테 보여줬어? 나의 그래픽 나벌에게 내 친구들을 보여준 거야. 그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이거는 양평중학교 그 4형식하고 똑같은 거죠. 얘가 끝날라고 그냥 3형식으로 끝내려면 얘를 쓰레기로 만들어야 되지. 쓰레기로. 뭘 붙이면 쓰레기가 돼? 그래서 2. 거의 80% 90%가 2였었어. 그지? 2를 붙이면 되는 거였었어. 자, 세 번째. I told to them. 간단해. 뭐가 들렸지? 나는 말했어. 그들에게. 마치 전사 쓰고 싶지. 물론 다시 옛날에는 전사를 썼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말에 뭐뭐 한테 그러니까 마치 전사가 필요해 보이지. 그지? 전사 쓰지 않아. 바로 누구누구한테 말했다. 바로 목적어 때려요. 여기까지. 양평중학교 바로 갑니다.